촬영 용품인데 같이 퇴근하다가 내일부터 안 나올 거라 그래. 어! 편하게 보세요. 용자분들을 2로 완성! 자, 여러분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징비롱님과 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갈 길이 뭡니다. 지난 시간에 후레쉬맨하고 굉장히 지금 반응이 폭발적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뭐지? 이번에 준비한 거 앞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특공대 바이오맨! 포즈가 자꾸 기억나는 거야. 이거 하지 않아요? 뭐 우주특공대 뭐 하지 않아요? 손 모아서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게 하는 건가? 네. 바이오맨! 후레쉬맨 만큼 좋아하시는 전대죠? 사실 뭐 후레쉬맨이 가장 최애긴 한데 바이오맨 마스크맨도 같은 추억이기 때문에 네. 꼭 후레쉬맨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데 바이오맨을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맞아. 꼭 후레쉬맨 바이오맨 싸움 누가 이기냐 맨날 그 얘기. 바이오맨파와 후레쉬맨파의 싸움. 그쵸, 네. 이제 슈퍼전대 시리즈 8번째 작품이고 10번째인 후레쉬맨보다도 뭐 2년 전 작인데 그렇죠, 우리는 곧 다음 편에 나왔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나올 때는 뭐 후레쉬맨2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네. 바이오맨들 지금 뭐 보여주고 있는데 갖고 계신 것 중에 다 가져오시는 못했어요. 오늘 갖고 올 때 차에 가득 실었는데 부족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원래 뭐 보여드리고 싶었던 바이오 드래곤이나 바이오 로봇은 따로 준비는 안 해오셨고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할 거예요. 지금 바이오 드래곤 일단은 낙찰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서울 옥션에 하나 비드 1 걸어져 있었는데 설마 상원님이셨어. 그게 나야. 뭐야 이거 입찰했다고 다 나야 웬만한 거예요. 제가 한 8개. 그만 사. 바이오 로봇 박스도 가져오셨는데 굉장한 미품입니다. 박스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로봇가 일본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미품의 기준이 이제 바이오 로봇은 이쪽 부분에 보면 이제 바이오 Z1이 있는데 네. 거기 안에 플라스틱 덮개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서울 옥션에서 얼마 전에 경매 라이브 네. 방송하실 때는 네. 그게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있냐 없냐라도 그게 중요합니다. 그 있는 제품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얘가 또 있네요. 이거 바이오맨 또 요거 아크릴로 네. 또 이렇게 그쵸. 베이스를 만드셨고 얘는 가슴을 약간 볼펜으로 그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요 헬멧도 요 헬멧을 커스텀을 좀 하신 거예요. 네, 마스코레 맞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이제 피규어 처음 모을 때 우연히 이제 입찰해가지고 아. 얻은 물품. 아, 이것도 옥션으로. 네. 자, 뭐 또 여기 보여드리면 옐로포는 두 분입니다. 요 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 순직 처리되고 요 이제 활 쏘는 옐로포로 바뀌었죠. 네. 뭐 은퇴하고 잠적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실종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관련된 비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네. 갑자기 안 나왔다고. 그 레드원 배우님한테 들으니까 네. 같이 퇴근하다가 내일부터 안 나올 거라고. 아 말을 했구나. 네, 말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진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죠. 보통 우리가 퇴근하고 가면서 아이씨 이 회사 때려쳐야지. 야. 나 내일 진짜 사표 쓸 거야. 이러고 다음날 아, 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하고 또 커피 타고 또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네. 얘는 진짜 안 나왔네. 별의별 선이 다 있네요. 근데 미스터리잖아요. 우리 슈퍼전대 역사의 미스터리예요. 유일하게 죽은 배우죠. 아, 이런 식으로 아크릴들도 표현들을 잘해줬고 자, 요거는 쇼도 슈퍼 시리즈입니다. 요즘에 나와서 컬렉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단순히 쇼도 슈퍼 시리즈만 갖고 온 게 아니고 그 헤라님 아크릴 커스텀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변신할 때 그 모습을 네, 요쪽 아래쪽 보면 또 변신기 모양을 땄어요. 이게 테크노브레스인가? 네, 테크노브레스. 테크노브레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갖고 왔습니다. 야, 이거는 미개봉이에요? 네, 미쳤네. 여러분 보십니까? 아, 진짜 어렸을 때 추억입니다. 와, 이거 요렇게 요 모양으로 테크노브레스 미개봉품이고 뭔가 기믹이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시계 역할을 해서 열면 시계가 나왔어요. 아 여기 딱 열면은 요렇게 탁 열리면서 그쵸? 여기가 시계네요. 얼마나 해요? 또 한 100 이상 100만 원 넘는다고? 아, 정크는요? 정크를 파시는 분이 없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변신기가 제일 구하기 어려워요.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엄마, 아빠들 애기 장난감 버리지 마세요. 삐뽀가 있네요, 삐뽀. 이거는 어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도 반다이에서 냈던 당시 제품이에요. 오, 여러분들 막 되게 초합금처럼 생겼지만 가볍습니다,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연식이 오래돼서 가격이 상당합니다. 우와, 얘가? 걔도 한 핫토이 두 개? 에? 이게? 핫토이를 하시다 고전대를 하시면 살짝 당황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봤던 캡틴 아메리카나 아니면 토니 스타크 막 아, 그거보다 보다 갑자기 피 보이고 하나 보는데 싸다고 생각하는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2, 30년이 지났을 때 그거 풀박? 여러분 상상 이상의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위예봉 좀 사놔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또 굉장히 소장 가치가 또 있는 진짜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또 컬렉션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요 바이오맨 또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추억이네요. 요거는 조금 상태가 그죠? 그쵸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약간 안 좋네요. 초판이라서 그렇습니다. 90년이네. 아 여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 이것도 이제 후레시맨 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 대백과사죠. 대백과사점. 네. 야, 자 요거도 대본인가 봐요. 네. 이것도 스태프들이 썼던 거라서 실제로 펴보시면 이렇게 숫자로도 이렇게 표현돼 있고 촬영지 장소 등이 다 써있죠. 아 여기에 이게 진짜 귀한 거 상태가 너무 좋아서 또 신기하네요. 대본이 실제로 가격이 엄청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토에이에서 최근에 대본이 이제 경매에 올라오고 그래서 네. 유출되는 걸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아 그렇군요. 나는 안 모을래. 그리고 이거 메카클론 그래도 어렸을 때 쫄병이 하는 애들은 그거 따라야 돼요, 이거. 맞아. 딱 박 터지면서 이게 깨지면서 안에 징그럽게 그 막 머신들 나오잖아요. 얼굴 나오면서 눈물 초록색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거 뭐예요? 이거는 실제 촬영 용품인데 바이오맨 총입니다. 이게 와 잠깐 열어봐도 돼요? 아 나 장갑 아꼈어. 장갑 아 장갑도 안 끼고 뭐 하는 거야 상훈아. 정신 안 차릴 거야?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갑 제가 뭐 실수한 부분 없었나요? 네네. 얘가 이거 접어서 총으로 쓰고 펼쳐서 이렇게 펼쳐서 네, 칼로 맞아요, 쓰고 맞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원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원래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접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이탈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보실까요? 네, 당시에 실제로. 와,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메탈 느낌인데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금속인데요? 맞아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갖고 노는 완구가 아니고 실제 촬영용 소품입니다. 이거 뭐 누가 들었을까? 이거 핑크5가 들었을까? 뭐 어디? 제가 알기로는 레드원이 들었어. 레드원이 들었어? 더 의미있지. 설룡이 들었어, 설룡이? 진짜 찐이다. 아, 진짜 이 바이오맨 로고부터 해서 얘는 뭘까요, 이거? 똑딱이 다 줄까? 그건 실제로 그냥 고정되는 거였고 오. 바이오맨 행사할 때 실제 배우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네.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자기들도 없지. 봤는데. 그럼 벨트에 딱 이렇게 찰 수 있게. 그래서 벨트 그렇죠. 벨트도 있어요. 와. 실제 벨트 미쳤네. 하, 이거 뭐 어떡합니까? 아 이런 뭔가 낡음이 훨씬 더 뭔가 그 옛날 뭔가 네. 뭔가 짠하게 만드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추억을 소환해 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레드, 그린, 블루, 옐로가 있고 핑크가 빠진 거 보니까 이거 핑크가 찬 거예요? 네. 나 잘 알죠. 엄청 잘 알았어요. 뒤에. 우리 핑크5 최수민 성우님의 또 사인이 있네요. 옐로우 래시를 하시고 바이오맨에서는 핑크5를 하셨네요. 이 허리가 여자 사이즈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맞으시면 딱 넣으면 들어갑니다. 택도 없어. 수트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쵸. 수트 뭐 내가 봤을 때는 언젠가 또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인 헬멧을 또 준비하셨어요. 와 잠깐만 옐로우 어디 갔어 옐로우. 아 옐로우가 없네요. 어? 풀세트가 아니에요? 네. 가져가세요. 옐로를 왜 못 구했는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역시 경매인데 이게 원래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네. 각각이 경매. 아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경매를 받은 것도 되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 업체 저를 찾아요. 붕이 VIP시구나. 네, 약간... 그쪽으로. 와 근데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 이것도 안에 또 바이저가 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보이실까요? 손 왔다 갔다 그죠? 이 바이오맨 헤드는 특징이 있죠. 위에 지금 여기 또로롱 또로롱 요거 하는 거 전기장치들이 지금 헤드에 원래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구현은 하진 않아졌네요. 촬영용 낙찰된 걸 실제로 보면 네. 기판 같은 모습이 다 구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그 행사가 한국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한국인은 저 혼자였고 이게 나라가 몇 개냐면 네. 15개. 진짜 전쟁이네. 네, 전쟁.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사인까지 된 걸 받으셨어요. 이름 자체가 원래 바이오맨으로 나온 게 아니고
파이브맨 컨셉으로 나오면서 이 헬멧 디자인들도 사실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레드 원은 그대로 레드 원이 맞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원래는 핑크 2예요. 여기 두 줄로 들어가잖아요. 얘가? 네. 그린 3. 그린 3 봐봐. 그래서 세 개. 네. 그다음 옐로우 4. 그래서 보시면 옐로우 4가 요게 네 개. 그죠? 네 개가 있고 블루 5. 블루 5. 그러니까 로마 숫자 5, V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약간 흔적이 뭐가 있냐면, 네. 그 바이오 로봇 보면, 네. 바이오 Z1, 2 있잖아요? 네. Z1의 레드 1과 핑크 5 같이 타요. 그래서 원래 레드 1, 핑크 2네. 네, 그래서 있어요. 1, 2, 5가 그렇게 타고. 맞아요, 맞아요. 나머지 3, 4, 5호였던 원래. 잔바리들이 이제 그쵸. 그 몰아서 그 뒤에 그쵸. 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원래 로봇 이름도 바이오 로보로 안 하려고 하고, 네. 바이오 킹으로 하려고 했는데. 바이오 킹? 네. 그래서 대본에는 원래 바이오 킹으로 나와요. 그 당시에는 그냥 로보로 붙이는 게 일반적이어서 바이오 로보가 됐고, 그래서 땡땡 킹이 된 게 후레쉬 킹이 처음이 돼요. 그 뒤에 뭐 다 개나소나 킹 다 붙여가지고. 그 다 킹으로 시작하고. 맞아요. 엔진 킹으로. 그니까. 아, 그런 느낌이군요. 네. 야, 진짜 아니, 이거 보기만 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아, 보면은 기분 좋죠. 제 3자가 봐도 이렇게 모아놓은 컬렉션이 진짜 누가 이거를 다 갖겠습니까? 경매로 이렇게 입찰받아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이 열정을 너무 높게 사고요. 여러분들 진짜 소름 끼치시는 건 마스크맨 헬멧도 이제 다 낙찰을 받으셨대요. 그건 그럼 5명 다 옵니까? 헬멧? 그건 전체 옵니다. 마스크맨을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그때는 미품 중에 미품 그레이트 5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품 중에 미품은 못 구해요? 막 1,000만 원 넘고 그러던데 막. 그러니까 거의 그 급인데 정말 제가 본 것 중에서 그 국내에서 거의 탑1급. 자, 또 그런 것들을 또 모으시는 분들이 있군요. 그게 지금 기록이 됩니다. 너무 대단한 컬렉션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상추로서 항상 영상만 보다가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 추억이 소환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같은 취미라든지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서 네.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상기할 수 있으면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살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도 그랬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저희 이제 이상훈 TV 뮤지엄 곧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요거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제가 한참 열심히 이제 이 짐을 싸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위탁전시. 이거 만약에 이거 훔쳐가면 다 내 책임이잖아. 나는 진짜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징비롱님 특집으로 전시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괜찮죠. 괜찮을까요? 네. 또 싸야 되는데 이렇게 칭칭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한 5시간 또 싸면 되죠.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 열광적인 좋아요와 댓글 좀 남겨주시면 네, 우리 저희 둘이 또 이렇게 보고 아 다음에 그럼 또 하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협의를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고요. 증민홍님도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992년 당시 반다이 내부 상품 기획서 원본입니다. 상품 기획서 원본. 네.